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알았다. 제가 살아오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는 분들이 제 주변에 몇분 계십니다. 주로 친척 어르신들이 또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의 친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죠. 한해 한해 지나가면서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없어지는 게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처음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이해 잘안 가죠. 처음 들으면 하지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신가보다 하는 그 막연한 느낌이 제게 있기는 했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차차 그 뜻을 알게 되고 이제는 제가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졌습니다. 친구들의 자녀들이 그렇죠. 또 친척들, 어, 조카들이 그렇죠. 또 교인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아들 녀석들이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죠. 저는 이 친구들의 제가 아는 것을 이야기하자면 오늘 아마 예배 시간이 분명 모자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 저희 아이들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저는 어, 그 아이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 잘안 하죠 저희 아이들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어, 저희 아이들이 설교 시간에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굉장히 창피해합니다 예. 저도 될수 있으면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걔네들 아무리 흉봐봐야 사실 저와 제 와이프 모습이 그 안에 보이기 때문에 어 스스로를 흉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 끌리는지 저와 제 와이프의 모습을 꼭 빼닮은 모습이 그 안에 보이죠. 참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다르면서도 꼭 빼닮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알았다 그렇게 말할 만하게 정말 그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뜻 이상의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창조하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계사와 건축가가 집을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를 아셨습니다. 마치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예술 평론가도 많은 그림을 보고 예술 작품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하얀 그림판을 보고서 그 그릴 그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그 예술가 뿐일 것입니다. 예술가만이 명작으로 바뀌어가는 그 그림의 붓이 가는 길 새로운 색이 태어난 여러가지 물감들의 조합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적 특징이나 심리적인 개성이나 사람됨됨이 많을 알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의 신체에 일어나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그가 나가고 들어옴을 그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 모두를 정확하게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차원의 이해는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시고 예레미아를 디자인하시고 제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아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아 선지자를 더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처음 부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으며 너를 여러 민족들을 위한 예언자로 정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예레미아를 디자인하고 재단하셨을 뿐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아에게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가 되어서 먼 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준비시키려고 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는지 이해시키려고 그것을 돕고 싶으셨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에게 맡겨진 사명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왜 벌어지는 것인지 알릴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멸망을 알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망해 가는 가운데서도 소망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냐민 지파의 땅 아나돗에서 태어났습니다. 예레미야의 아버지 힐기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평화로운 시절에 태어났더라면 예레미야는 제사장 직을 물려받음으로 어느 정도 편안함이 보장된 평범한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제사장 집에서 태어났고 그것을 넘어서 예언자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처음 요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후 요하스, 요하김, 요하긴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때 바벨론에 잡혀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임했습니다. 왕들이 이렇게 바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이죠. 50년 동안 시시때때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50년의 기간은 이네 명의 왕이 바뀌면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스라엘 역사 중 아주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한 개인의 안위를 도모하는 것만으로 살아남기만도 버거운 그런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어둡고 힘든 시기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예레미아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아의 그림이 그려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예레미아의 영혼과 육체는 위대한 선지자로 디자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시기도 전에 그는 하나님을 대원할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레미아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젊은 청년일 때이 모든 일을 말씀하셨죠. 하지만 예레미아는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기에는 자신이 적합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예레미아는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기 쉽지 않은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아 아내는 이런 궁금증과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왜 하필 이런 때에 왜 나를 그것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과 사람을 꾸짖는 일에 책망하려고 예언자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저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모자란 것만 보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예레미야 혼자만이 아니었죠.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똑같은 대답들을 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를 바라보면서도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두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좀 보내세요. 요나도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니님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좀 보내세요. 세례 요한도 말합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오시다니요. 젊은 부자 청년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요. 제자 중 하나도 얘기합니다. 저로 가서 사놓은 땅이 잘 있는가 보게 해 주세요. 다른 제자가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변명들이 나옵니다. 우리들의 변명들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능력을 다 만드셨고 또 우리의 한계도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무엇을 하지 못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설교의 요점입니다. 우리가 우리 어머니의 태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지명하시고 우리를 파송하여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자람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우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예레미야처럼 열방을 위한 선지자로 불려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다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특별한 역할을 맡아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으로 만드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 나는 아직 안 돼. 나는 이미 너무 나이가 많아. 나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 나는 지식이 모자라. 나는 능적이 안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자주 얘기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이 무슨 일을 능히 할수 있는지, 어떤 일을 하지 못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고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때마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신 것처럼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보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첫째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끝을 알수 없는 죄악으로 빠져가고 있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우리로 선포하라. 그렇게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둘째는 힘 있는 자들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자신의 몫을 빼앗기며 고통받고 있는 힘없고 작은 자들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영향력 있는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입술로 사랑합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을 보세요.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이 너무도 어둡고 험해서 서로 믿어 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신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겪는 매일의 고난의 의미도 알지 못합니다. 고난의 때에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더 많죠. 늘 좋은 것만 달라고 하고 언제나 자신이 생각할 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내 뜻으로 하나님 요거 주세요. 이때 주세요. 많이 주세요. 신앙의 깨달음은 아직 어린 아이 수준인데, 우리의 행동은 제어할 수 없는, 더 이상 말 듣지 않는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 천국이 이루어지고,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어야 맞다 가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달프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멈추지 않는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만족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는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저마다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면 참 행복할 텐데, 예수님이 나의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면 참 행복할 텐데, 예수를 믿어서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구원인데. 예수님 주시는 그 어떤 것만 요구하고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무언가만을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그런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흔들리고 결국 예수와는 상관없는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 자체만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예수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 자체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르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 구원의 기쁨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거임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원합니다 내일이 입춘입니다. 안 믿겨지죠? 아직 춥습니다. 그죠? 예. 동지 막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입춘입니다. 엄청난 추위가 우리를 움츠리게 만들지만, 봄은 꼭 옵니다. 이미 봄을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아직 봄은 작고 여려서 무딘 사람들에게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봄은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봄은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자라갈 것입니다. 인생을 사계절의 모습으로 대입을 하면 봄은 어린이와 청소년기. 여름은 청년기. 가을은 장년기, 중년기, 또 겨울은 노년에 때라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봄이 아름답죠. 어리고 젊은 거참 좋죠. 그러나 봄에 피어난 여린 새싹과 꽃들이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만 머물러 있다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오히려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봄에 피어난 것들은 꽃을 피워야 하고 철에 따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겨울은 겨울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겨울은 봄을 품고 있고 겨울을 머금은 봄의 향기가 더 깊고 그 색이 화사하고 그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없는 봄은 찬란할 수 없습니다. 어느 신문에서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신 분이 어느 아버지의 고백이라는 글을 쓴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아들이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됐습니다. 한 녀석이 신문에 난 연예인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 이 가수 잘 알아. 우리 아빠 여의도 방송국에 다녀. 그리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녀석이 또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는 국회의원도 한다. 우리 아빠는 장관도 잘한다. 아이들이 서로 막 경쟁하듯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평범한 월급쟁이고 교회에서도 집사인 아버지는 아들이 어떤 자랑을 할지 궁금해지더랍니다. 딱히 내세울도 없는 내세울 게 없는 처지인데. 혹 아들이 기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슴이 답답해지더랍니다. 그런데 아들 녀석이 갑자기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 잘한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성경과 찬송가가 됐다마나. 그리고 막 성경이나 찬송가를 막꺼내다한번 볼래? 그 순간 이 아버지는 울컥 눈물이 솟구치더랍니다. 아들이 정말 대견스러워 감사가 절로 나왔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하다. 나 하나님이랑 친해. 참 좋은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참 인상적인 말이죠.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과 친한 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막 사진 찍고 싶어 하잖아요. 사인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내가 유명인과 친한 것참 중요합니다. 근데 정작 그 사람이 나를 친하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느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욕심내야 할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을 믿고 우리가 힘을 내야 합니다. 포기하, 포기하고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은사를 구하되 사랑을 따라 구하고 선을 행하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봄마다 우리가 사랑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가정이 세워집니다. 자녀가 세워집니다.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높은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달려오셔서 상한 심령들, 상처받은 가정들, 소외되고 잊혀진 영혼들을 품에 안으시고, 하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셨습니다. 그곳에 생명이 사랑하고, 그곳에 가정이 회복되고, 그곳에 인생이 치유되고,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참 두려운 일입니다. 많은 순간 우리는 야 이거 어떡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과연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잘 모릅니다. 그래서 포기 많이 하죠. 아, 내가 뭐라고. 내가 뭘 알아. 내가 능력이 있나? 내가 지식이 있나? 난 기술도 없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잘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할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뭐라고? 그 한숨 나오는 것들 하나님께 맡기세요. 걱정과 근심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